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제가 오늘은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것을 준비했는데요. 이것을 먹으면 올 한해 힘찬 청말처럼 힘이 불끈 모두 건강하실 거예요.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 소개합니다. 인삼은 뿌리만 먹는다? 아닙니다. 이제는 새싹을 먹습니다. 인삼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 새로운 생각과 농법으로 탄생한 귀한 삶, 새싹삼을 만나봅니다. 여기 근데 충남이 아니고 경남 함양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대전 충남 리포터가 왜 경남 함양까지 왔을까요? 잠시 뒤 그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 한겨울에 이렇게 파릇파릇한 인삼이 있네요. 이게 뭐예요? 새싹삼이라는 겁니다. 새싹삼이요? 네.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새싹삼. 뿌리뿐 아니라 줄기와 잎까지 통째로 먹는 인삼입니다. 뭐 그동안 뿌리만 먹어봤지 잎은 안 먹었잖아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 줄기와 잎을 먹는 삼은 요 새싹삼이 유일합니다. 정말 예쁘죠? 아니 근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조명이 있는데 춤이 빠질 수가 있나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아니 여기 조명도 좋고 클럽 같아서. 클럽은 저 밖에 있어요. 여기는 요 인삼을 키우는 LED 조명이에요. 새싹삼을 키우는 식물 공장에선 요 LED 조명이 태양을 대신하는데요. 실제 태양빛과 유사해 실내에서도 쑥쑥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네, 아유, 조명 하나까지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네요. 네, 새싹삼은 환경에 예민해서요.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숨어 있더라고요. 이거 참 예쁘지요? 네. 요 새싹삼은 보시다시피 이 뿌리에서 사포닌 성분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 줄기와 잎에 여기 있는 게 열을 가하면 올라가는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잎과 줄기만 먹어도 많이 건강하지요. 사포닌 성분을 많이 먹지요. 그래서 얼마나 예쁩니까 이렇게. 와 신기하네요. 보통 원래 인삼하면 이 뿌리만 먹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보셨죠? 이 줄기부터 잎까지 통째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포닌이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와 정말 신기한데요? 사실 인삼은 전형근일 때는 뿌리보다 줄기와 잎에 사포닌 함량이 높다는데요. 그래서 사포닌 함량이 가장 높을 때 파릇파릇하게 난 이 새싹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동안 뿌리만 먹었는데 이제 좀 어린 인삼은 더 새싹을 먹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줄기와 잎이 부드럽고 연해 먹기도 좋고 사포닌 성분도 많다니 새해에는 새싹삼 꼭 드셔보세요. 새싹삼의 잎과 줄기는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이 일반 뿌리삼보다 월등히 높다고 학계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인정하는 그런 효능은 면역력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행 개선, 그리고 최근에 항산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싹삼을 포함한 잎과 줄기에는 특정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이 월등히 높다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 물질은 항암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이 새싹삼이 특별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묘삼을 심어 자라는 기간이 25일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보통 5-6년 식히는 거 아니었어요? 25일만 지나면 그렇죠. 저렇게 자란다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빨리 자랄 수가 있어요? 안 이렇게 주는데요. 그 특급 비밀인데. 제가 함양까지 왔는데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줄 테니까 카메라 끄시래. 카메라 끄고 네, 자 알려주세요. 오 진짜. 아 이제 금산으로 돌아와 가시는군요. 예, 새싹삼을 키우는 특급 비밀이 금산에 있습니다. 새싹삼의 핵심 기술 바로 유산균 비료인데요. 유산균 비료는 또 뭐예요? 궁금하시죠? 이 새싹삼을 부드럽고 연하게 그리고 25일 만에 빠르게 키우기까지 많은 연구가 필요했는데요. 그 연구 끝에 바로 유산균으로 새싹삼을 키우는 기술을 개발하신 거죠. 이야, 그동안 노력 많이 하셨겠군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